네, 다음 주는 조금 반등하는 우리 시장을 좀 기대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도 챙겨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김병수 PB 먼저 리뷰 종목부터 갈게요. 네. 예, 제가 6월 중순쯤에 한번 한솔케미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본업도 잘하면서 2차 전지 쪽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고객사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퀀텀달 OLED TV가 양산화되게 되면서 이쪽에서 많이 주가가 오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 더불어서 이쪽 2차 전지 쪽 소재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와 함께 오늘 2차 전지 업종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으면서 대략 한 31만 원 가까이 30만 9,500원까지 올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 금액을 아마 달성하고 앞으로도 주가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 이어나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시장이 이렇게 빠졌는데도 한솔케미칼 그래도 상승 흐름 보여줘서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을 좀 시초가 공략할까요? 다음 주부터 조금 이어지는 장에서는 한번 신세계라는 종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세계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유통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1분기에 이어서 올 2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이런 코로나 4차 대유행에서도 이런 경쟁력을 굉장히 증명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온오프라인의 공동 고른 성장과 함께 자회사의 실적 개선으로 신세계 쪽에서도 2분기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앞으로 백신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발전하게 될 거고 접종률이 높아진다면은 아마 거리두기가 조금 더 완화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8월 이후 9월에서 연말까지가 이쪽에 아마 성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다면 아마 신세계 쪽, 신세계 자회사들까지 요 그룹주들을 한번 더 투자를 위해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신세계라는 종목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 보복 소비의 그야말로 수혜주였던 신세계인데 오늘장도 그래도 빨간불이 켜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매매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종가가 27만 1,500원으로 끝났습니다. 대략 한 27만 원, 27만 1,000원 선에서 시초가에 들어가시면은 좋은 투자가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대략 한 32만 원 정도를 제시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좀 짧게 잡고 26만 4천 원. 조금이라도 흔들리게 되면은 다시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네, 리뷰 종목 해주시고 네, 네. 내일장 시초가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지어소프트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이제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가격대보다는 그래도 좀 주가가 올랐었는데 이제 시장에 좀 영향도 있었고요. 오늘 또 실적 발표가 됐는데 실적적인 부분들이 조금은 좀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아졌는데 순이익 부분이 조금은 부담스럽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익절 라인을 이제 좀 잡고 대응을 슬슬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종가상 기준으로 25,700원이 이탈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수익 실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을 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자회사 오아시스 관련된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시장이 좀 불안정하고 지금 변동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이탈하게 됐을 때는 수익 실현을 좀 해주시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시고 다시 재접근하는 방향으로 또 리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주 지켜볼 만한 시초가 공략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바텍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치과와 관련이 되어 있는 의료용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거래일 전에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영업이 이게 900% 이상의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전분기랑 비교를 하게 되더라도 50% 이상의 영업이익의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승 탄력이 좀 약하게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수출에 대한 물량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데 제가 뭐 임플란트 관련된 부분들이나 치아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릴 때 항상 좀 좋게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6월달, 7월달 수출 물량 60% 이상씩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신흥국에 대해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이 바텍도 똑같이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흥국에 대한 이런 수출 증가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견조한 좀 실적이 좀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매출 비중의 88% 정도가 해외 매출에 좀 의존을 하다 보니까 해외 시장이 확대되는 이런 기조는 외형 성장에 크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북미나 유럽 지역에서는 또 프리미엄에 대한 상품에 대한 이런 선호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좀 마진율이 높은 제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중국에서 현지 공장을 좀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이제 원재료 값이 좀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원가를 좀 절감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보니까 뭐 이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좀 지속적으로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일단 실적 굉장히 좀 좋게 나왔고 뭐 3분기에도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워낙 이런 임플란트라든지 치아와 관련된 시장의 전망들이 상당히 좀 좋다 보니까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사실 이제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영위하고 있는 산업군들 자체가 사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섹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이 43,000원 부근까지 시초가에 바로 매수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보수적으로 조금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43,00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 45,000원 좀 5만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41,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는데 지금 이 부분이 5일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탈하게 됐을 때 단기적인 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단기간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 부분이 이탈하게 됐을 때는 35,000원에서 36,000원 사이에서 다시 한번 재접근하는 방향으로 또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텍이 현황과 이제 성장성을 알려주셨는데요. 그 최근에 보면 이제 임플란트 관련주, 치아 관련주들이 네. 급등하기도 하고 상승불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시장에서는 유독 왜 바텍만 꺼지지 않고 계속 빨간불을 켜고 있을까요? 사실 충분히 2거래일 전에도 이런 영업이익이 900% 이상 정도 나왔을 때는 사실 한번 상한가도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에 비해서 사실은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지금 또 슈퍼 매물대 구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좀 견조하게 지켜보는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오스템 임플란트랑 덴티움 같은 경우 또 최근에 굉장히 좀 급등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약간의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위치 에너지 상으로 봤을 때도 뭐 덴티움이나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전문가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다음 주 다시 시작되는 장의 시초가 공략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